번째, 상단에는 총 두 개의 콜아웃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메모를 해둘 수 있는 공간 또는 프로젝트성 업무가 있다면 해당 프로젝트로 링크를 걸어서 다이렉트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한쪽은 이슈 사항을 정리를 해놓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두 가지 콜아웃 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오리지널 DB라고 하는 이 표, 이 템플릿에 전체적인 표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부터 살펴볼게요. 워크스페이스는 내가 업무 내용을 쭉 적어 내려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이렉트로 적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워크스페이스 공간은 작성하기 쉽게 요 항목에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컴퍼니 멤버. 이 컴퍼니 멤버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업무 관계자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랑 릴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회사 조직원들을 구성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컴퍼니 파트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 협력사 혹은 대행사, 외주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워크스페이스에 협력사라는 항목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빈당 활빈당 연결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워크페이퍼 역시 문서 속성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워크스페이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릴레이션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업무 일정, 업무 구분, 뭐 업무 기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들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작성 방법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작성 방법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기간을 두고 여러 개의 업무가 하나의 그룹이 되어서 모여지는 프로젝트성 업무와 프로젝트성 업무 안에 배치되어 있는 단발성 업무 혹은 그 외적으로도 하루 만에 끝나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업무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업무 기간에는 기간제 업무와 단발성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놨어요. 업무 구분은 당연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놨죠. 다만 프로젝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업무들이 모여서 단일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빼놨고요. 제목 앞에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라고 별도 표기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두는 이유는요, 경쟁사 이벤트 조사를 들어가서 보시면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이 이벤트 조사가 신제품 론칭 기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의 부속적인 업무이다 라고 한다면 골뱅이 그 다음에 검색을 통해서 요 항목을 걸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신제품 론칭 기획 메인 이 프로젝트죠. 요 메인이 되는 업무에 한 개의 백링크 이런 식으로 백링크 리스트가 생기고 여기서 어떠한 업무들이 링크가 되었고 릴레이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인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업무를 분류를 해두었다. 페이지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하단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업무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업무만 노출이 되도록 간트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필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제가 분류를 해놨죠. 여기 보시면은 완료 제외가 있고 완료 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제외된 현재 진행 중인 업무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완료 제외를 종료된 업무까지 종료된 프로젝트까지 모두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완료 포함을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하단에 있는 내용은 업무 내용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볼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경쟁타 이벤트 조사라고 하는 업무가 진행이 되었고 목표 수준 100% 중에 전체 다 진행을 했다 100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단위는 퍼센테이지고요. 그리고 진행률은 여기가 50이다 진행 과정이 50% 진행됐다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100%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보시면 이 진행률 바이어랑 진행률 간략이 있습니다. 진행률 바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 업무 표기에 나와 있고요. 간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분류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구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여주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 구분선의 목적은 이 하단으로는 협력사랑 그 다음에 이 업무 관계자가 포함이 되어 있도록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어제 업무를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업무를 기록할 수가 있고 내일 업무를 예상을 하거나 내일 할 일을 미리 정리를 해둘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레퍼런스, 이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메모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는 어드민스트라고 해서 채널이나 아이디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해놓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때도 있고, 그 외적으로 다른 메모들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신 이 페이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페이지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고요. 필요하시다면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